한겨울에 방문한 속초 워터파크 한국어리오.com 인피니티 풀이 있는 롯데리조트 속초 워터파크를 한겨울에 방문해 보았습니다. 지하층에 주차하고 멋진 바다가 보이는 산책로를 먼저 이용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북쪽 산책로에서 속초 시내를 볼수 있고 남쪽 산책로에서 대포항부터 낙산사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전경을 살필 수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미니골프를 즐기고 입장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속초 워터파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인피니티 풀과 실외 사우나입니다. 인피니티 풀에서는 바다 시설과 일광욕을 즐기는 시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속에 몸을 담그고 오고 가는 배들과 바다의 양식장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수상 안전 요원은 추위에 대비하여 중무장을 하고 순찰을 계속합니다. 물은 미지근한 편인데요. 체온 유지를 위해 사우나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온 유지실에서 바라보는 북쪽 속초와 동쪽 동해의 풍경은 장관입니다. 체온 유지실의 온도는 34도 정도이므로 어린이들도 장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겨울에는 속초 아이와 시내를 살펴볼 수 있는 실외풀은 폐쇄됩니다. 하지만 실내에는 인도키즈라는 따뜻한 유아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아풀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갑자기 물벼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파도풀은 비교적 인기가 있는데요. 운영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파도풀은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인데요. 5,000호를 미리 충전하여 입장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것은 워터슬라이드인데요. 이용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유스프린 레인지 리버는 가족들이 방문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비교적 한가하게 바데풀의 마사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는 추위를 한 방에 녹일 수 있는 찜질방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찜질봉은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찜질방에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식당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 전 1층에 있는 롯데리아나 편의점에서 필요한 음식을 미리 구매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리조트 편의점에도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리조트 내부의 카페 플라트에서는 석식 뷔페가 69,000원이므로 룸서비스를 시키거나 조금 걸어서 인근 대포항에서 저녁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포항의 식당가의 가격은 비교적 비싼 편입니다. 저희는 4인분에 5만 원 정도의 저렴한 회세트를 시켜 보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방어, 우럭, 광어, 도다리 등의 횟감과 신선한 대게가 요리 재료로 주로 사용됩니다. 롯데 리조트 속초 워터파크는 여름에는 예약이 힘들지만 겨울에는 한가하니 한 번쯤 방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겨울에 방문한 속초 워터파크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여행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밌는 영상들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